대학교 강우정 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원성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김 목사님이 이영창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순탄하게 은퇴할 수 있을지가 사실 미지수였습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가라고는 가고 살아보려는 선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상당히 속에서 해보시죠. 굉장히 굴곡진 삶이었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42년 뭐 소유을 마치고 이렇게 길게 오래 여기서 은퇴로 시작했다 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5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와서 그때 제가 김원순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원순 목사님을 잃을 뻔한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감동했다고 말씀했죠. 김원순 목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항상 빨리 어디든지 가셔서 재직회인가? 당회에서 목사님께 한번 따졌다는 거죠. 목사님은 군인교회 당회장이십니까? 우리 연창중앙교회 당회장이십니까?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뭐 이렇게 뭐 좀 살벌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한 일주일 생각하시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이 당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양쪽 다 잘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군인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연창중앙교회는 충분히 후임자들을 모실 수도 있고 사례도 할 수 있는데 군인교회는 아무도 가려는 사람도 없고 사례를 훈련도 못됩니다. 저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길 뻔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양쪽 다 좋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김원선 목사님의 그 자세가 참 훌륭한 참 하나님의 종다운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대학 나오신지 아시죠? 한국 성수대학교 출신입니다. 한국 성수대학에서 뭐 학문을 배웠다기보다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진이 우리 한국 성수대학의 사진자인데 강태욱 박사께서 그는 학문이 아니라 삶을 배웠습니다. 사진자 강태욱 박사의 DNA를 그대로 풍덩이로 물려받은 겁니다. 말씀과 복음에 대한 끌어끈 결정. 평생을 단 한 길로만 나가는 그 무직함.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강 박사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즐겨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돈을, 나는 평생 하나님의 시간을, 나는 평생 하나님의 명예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김원순 목사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뭔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그 다음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은 그 목사님과 좋은 은퇴 예배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후에 그리고 김원순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 위해 풍성한 은혜가 날로 더 더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신학대학원 대학으로 나온 이사장님 모셔서 축사 받으십시오.